오른손을 잘 못해서 저는 소가 하나 기준으로 보여드리고요. 하나만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가 네. 그 파일은 이거는 이제 세라믹. 세라믹. 아. 토마토 세라믹 비트고요. 이제 루스킨 네. 제거 같이 하면서 큐티클 네. 네. 이제 밀어낼 때. 아. 지금은 큐티클이 조금 다 떨어져 있어서. 네네네. 밀어낼 게 별로 없는데 좀 딱 붙어있는 큐티클이나 이런 네. 거 밀어내면은 푸셔 대신 푸셔 대신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세라믹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단단 세라믹이라서 좀 단단하긴 하지만 잘 깨질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100% 세라믹이에요. 네. 그래서 조명에 빛에 비춰봤을 때 네.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보고 이제 드릴 또 문의를 많이 해요. 네. 예, 어떤 게 좋냐고. 저는 드릴 옛날 세대라서 네. 드릴을 많이는 안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드릴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본인이 써봐서 받아보고 좋은 거를 네.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있어요. 네. 지었을 때 느낌이 그립감이 틀리잖아요. 그쵸. 본인이 원하는 게 네. 무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 가벼운 걸 좋아하는 사람, 짧은 거, 긴 거 스타일이 그쵸. 다 틀리니까. 네, 보통 드릴은 저는 이제 AS 네. 제일 중요한 AS 네, 그쵸. 여기는 이제 국내 생산, 국내에서 AS 기사 전문 기사님이 다 AS 해주시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드릴은 고장이 없어요. 그렇죠. 장고장은 네. 없는데. 네. 고장이 거의 없어서 내가 떨어뜨렸을 때가 제일 그렇죠? 네. 고장이죠. 그거 외에는 뭐 땡긴데 어머 이거 잘 붙어봐 잘 붙어요. 굳은살 예. 굳은살이 많이 없으세요? 굳은살을 어제 제거한다고 했는데 혼자서 하니까 역시 네일하는 사람도 받으러 가야지 혼자서는 오른손은 한계예요. 양손잡이가 아니니까 저도요. 딱딱한 굳은살 네. 이걸로 이렇게 걷어내시면 돼요. 아 이게 끝이 딱 일자로 돼 있어서 네. 네. 하기가 좋은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하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무좀 진딧 제거에도 사용 가능하시고 잘 안 다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얼마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48,000원이에요. 이제 이거 굿시 그리고 이거. 저는 이거나 하나 사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네. 나중에 새끼 발톱에 며느리 발톱 있잖아요. 네. 그거 제거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세진 드릴의 주시 비트 하이브리드 비트인데 네. 세라믹하고 다이아가 같이 저도 이게 그 고무재질처럼 붉은색 옛날에 나온 거 네네 폴리싱 비트 네. 아 그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금방 마모되고 네. 근데 이거는 마모가 심하지 않나요? 네 좀 오래 쓸 수 있어요. 그것보단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재질이 뭔데요? 이거는 이제 세라믹하고 다이아 이걸 같이 코팅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예요, 선생님? 이거는 원래는 92,000원인데 네. 지금 77,000원. 77,000원. 뭐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엄청 거칠으신 분들 이렇게 네. 많아요. 아줌마들이다 네. 보니까 이렇게 둥글려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좋네요. 오일을 한번더 발라요. 지금 한번 만져보고. 오늘 여기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해서 오일을 한번 바르시고. 어딘데? 정문 앞에? 아직 안 들어왔어? 그 오일, 그 예전 거는 오일을 왜 먹잖아요. 네. 이거는 오일을 안 먹겠네요? 네네, 안 먹어요. 이렇게 해서 오일 네. 발라가지고. 아, 또 지름신이 다 작동을 오시는 것 같아. 많이 사게 돼요. 어, 매일 하면 저번에 부산 가갖고도 네. 그 필요한 드릴 게 몇 개 사왔는데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떡해요. 거. 아우, 지저분하죠. 때 나옵니다. 네, 때 나옵니다. 마사지에도 때가 나와요. 로션으로 마사지하면. 네, 맞아요. 네.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나와요.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티슈 있나요? 저 티슈 한 장만 주세요. 티슈가 없어요. 네? 잠시만요. 네, 그냥 닦으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뭐 티슈가 없어서. 네. 네. 제가 장갑 잠깐만요. 네. 티슈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 네. 지문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지문이 닳아서 없어진 느낌? 아니요, 살아있어요. 그런 느낌.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네. 빨리 바른 손으로 이렇게 딴 데 만져보시면 또 그 결 느낌이 나요. 네, 저 제가 여기가 부들살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여기도 되게 느낌이 부드러워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개를 사가지고 갈 겁니다. 네. 이런 컬러가, 이런 컬러가 나오는 거 글리터예요. 블랙 위에다가 글리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겠네요. 이것도 블랙 위에다가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느낌이 나와요. 그리기에 좋은 붓이네. 이건 이거의 붓이 맞나요? 좋아. 탄성도 괜찮고, 네, 길어가지고, 한 번에 선 긋기가 되게 용이해서, 이런 붓은 가격도 28,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붓이고, 세트로 구입하셔도 되지만, 이런 롱 붓은 구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이렇게 작업할 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 그리기에. 좋아서 다른 거 잘 안 써지고 요즘은 이것만 쓰고 있어요. 보면 루카나스께 그립감이 좀 괜찮고 니퍼 날도 이렇게 날상한 게 많아서 쓰시게 좋거든요. 지금 요거는 조금 달아
변화되어 있는 거고, 요렇게 날상한 게 사실은 쓰기 좋아요. 저는 좀 날상한 걸 많이 쓰죠. 오리지널 라인이거든요. 네. 오리지널 이제 한 개 하시면 55,000, 두 개 하시면 100,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은 뭐예요? 프리미엄은 요 라인입니다. 프리미엄은 이제 오리지널을 조금 더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가 오리지널이 더 나아요. 아, 오리지널 라인. 네. 느낌이 완전히 풀려서. 아, 네. 저는 이렇게 스탠레스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탠레스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또 해보면 밀리는 느낌이. 크리티컬 라인을 제거할 때 밀리더라고요.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알죠? 네, 알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은 약간 무게감이, 네, 무게감이 있고, 절삭을 하면 이게 제거가 이게 딱딱 떨어져 나가면서 제거가 되는데, 요거는 뭐랄까, 그 제거할 부분을 찝으로 들어갈 때 정확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약간 밀리, 약간 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네, 좋아하시는 맞아요. 달라요. 네.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할 거예요. 네,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조금 선생님이 이제 하실 때는, 네, 이게 이런 게 조금 더 좋죠. 저기 리퍼 원 플러스 원 이걸 오리지널로 제가 리퍼 저번에 부산 가서도 사다 놨거든요. 근데 하나 지금 하나 쓰고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번에 오리지널 하나서 이거를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10만원. 네. 넣어드리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핸들에, 네, 4mm짜리가 있고 6mm짜리가 있는데 어떤 걸로? 날 길이가 이제 날 길이 긴 거. 긴 걸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이렇게 니퍼 날이 이제 선이 좀 각도가 좀 높죠. 이런 거는 뒤로 뒤에가 찝힐까봐 되게 겁을 내시는데, 일자로만 하시면 찝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런 경우 이 스테인리스 요것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각도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제거를 하실 때 뒷날이 별로 찝히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앞날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앞, 뒤, 날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니퍼를 쓰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이 푸셔도, 네, 일자 푸셔가 잘못하면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약간 곡선처럼 깎여 있어서 들어갈 때 큐티클 라인에서 딱 멈출 수 있게끔 해놨네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일자 니퍼여도 여기 위에가 둥글기 때문에 느낌이 아마 다를 거예요.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너무 많이 굴려져 있으면 깊이감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한 번에 싹 밀면 여기 사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짧게 나와서 이렇게 제거할 때도 편하게 제거하실 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푸셔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다이소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